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은 노란색 튤립 꽃 그리기 그림입니다. 우선 튤립을 그릴 때 보고 그리실 사진이 필요해요. 이런 형태를 보고 그릴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서 스케치를 먼저 해주세요. 연필의 끝부분을 잡고 동그랗게 위치 표시를 해줍니다. 연필은 최대한 연한 연필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런 EH 연필을 사용하시거나 HB 연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화면에서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초반에는 4B 연필로 스케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연한 연필로 바꿔서 스케치를 다듬을게요. 그리고 이 스테아 종이는 바오홍 300g 종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 번지는 효과가 아주 예쁘게 나타나는 종이고요. 가성비도 좋은 종이라서 추천드려요. 동그란 튤립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가운데 줄기 부분의 기울기도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녹색 이파리 부분의 사이즈와 위치도 잡아줍니다. 위치 표시가 되면 꽃잎 하나하나의 외곽선 모양을 관찰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사이즈를 잡아주세요. 튤립의 형태를 그려주실 때는 이 위쪽으로 갈수록 약간 얄쌍해지는 형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꽃받침과 가까이 있는 부분에 동그란 공 하나를 그려주시고 위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와인잔 모양으로 좁아지는 형태의 틀을 잡아놓고 옆에 있는 꽃잎과 이 가장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꽃잎 사이에 경계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때 선을 쭉 진하게 그리시는 것보다 진했다가 연했다가 진하게 강조를 해주시고요. 저는 영상에서 연필선이 잘 보이기 위해 4B 연필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4B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스케치가 다 끝난 후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떡지우개를 사용해서 꾹꾹 눌러서 이 연필선들을 최대한 연하게 없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랑말랑한 떡지우개는 파버카스텔 떡지우개이고요. 약간 끈적끈적한 질감이라서 일반 지우개보다 이렇게 문질러서 쓰지 않고 눌러서 흑연을 없애줄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스테아 종이는 마찰이 심하게 들어가면 종이가 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떡지우개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수정해 주시면 종이가 손상되지 않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스케치가 마무리 됐고요. 꽃 하나하나 채색하는 거를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외곽선 부분에 연한 노란색 컬러부터 채색을 해볼 거예요. 가장 밝은 레몬 옐로우 컬러를 물에 한번 녹여주시고 외곽 쪽에 살짝 가볍게 칠해주시는데 쭉 전체적으로 다 칠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비어있는 종이를 일부러 남겨주세요. 그리고 안쪽 부분으로 이 사선 방향으로 농도를 풀어가면서 진하고 연한 밝기 차이를 표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렌지 컬러를 이 위에다가 살짝씩 얹어주세요. 이렇게 노란색과 주황색이 화면 위에서 섞이도록 표현을 해주시고, 최대한 다양하게 다채롭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쨍한 핫핑크도 살짝 톡톡 두드려서 색깔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을 해주시고요. 안쪽 내부는 좀 더 밝게 해주고, 이쪽을 농도를 진하게 할 거라서 여기는 진하게 찍어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물붓으로 가볍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도 외곽이 살짝 밝고 안쪽 부분이 좀 더 진하게 농도 차이를 표현을 해주면서 채색을 할게요. 외곽 쪽에 도화지 색깔을 몇 군데만 남겨서 칠해주시고 안쪽 내부는 조금 더 진한 농도로 찍어주세요. 약간 길고 짧게, 길고 짧게 이런 불규칙한 붓질을 사용해서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꽃잎 하나 안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컬러가 나타날 수 있게 칠을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들도 농도의 변화, 컬러의 변화를 주면서 가볍게 다 채색을 해볼게요. 가볍게 꽃 부분에 한번 농도 변화, 색깔 변화를 주면서 채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 한 번씩 채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되거든요. 살짝 손등을 갖다 댔을 때 종이에 찬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마르는 동안 이 줄기 부분과 이파리 부분을 채색을 해볼게요. 줄기 부분은 연한 녹색으로, 이파리 부분은 좀 더 진한 녹색으로 칠을 할 건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농도 변화, 색깔 변화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녹색 컬러는 이 붉은색 부분이랑 너무 이질감이 들지 않게 노란색과 연두색을 섞어서, 노란색이 섞인 연두색으로 칠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더 진한 녹색들을 칠해가면서 진하고 연한 농도 차이를 표현을 해가면서 채색을 해주세요. 이파리 부분은 약간 푸른색이나 붉은색 계열을 섞어서 붉은색이나 푸른색 계열을 녹색과 섞어서 더 진한 녹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물이 번지는 효과를 좀 더 다채롭게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적셔진 부분에다가 튤립꽃 안에 들어가 있었던 붉은색 컬러들을 추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꽃 부분이 다 마를 때까지 잠깐 기다려줬고요. 이제 2차 채색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동그랗고 기다란 형태의 물체는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햇빛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쪽에 여백이 많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채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왼쪽 부분은 밝고 이 오른쪽 부분은 살짝 어둡게 음영을 줘서 전체적으로 왼쪽 부분은 밝고 오른쪽이 어둡게 통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가장 밝고 여기가 어두워야 되니까 어두운 쪽 위주로 채색을 해주는데 꽃잎과 꽃잎이 갈라진 이 경계 라인 구분을 먼저 진하게 해줄게요. 짙은 갈색 혹은 붉은색으로 이 경계 라인들을 그어주시는데 쭉 길게 그어주지 마시고 중간중간 선이 끊길 수 있게 칠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꽃잎의 이 위쪽 부분 안쪽에 꽃술 부분도 짙은 붉은색 색상을 사용해서 어두운 음영을 표현을 해주세요. 어두운 음영을 표현을 하시면서 꽃잎의 외곽 라인을 살짝 더 섬세하게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이 엉덩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꽃잎의 인맥을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선을 그어서 표현을 해주고요. 물만 묻은 붓으로 이 진한 농도를 살살 이렇게 털어가면서 디테일한 표현들을 추가를 해줄게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어둡게 쭉 깔아주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가면서 어두운 음영을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매력적인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붓을 꾹 눌러서 갈라뜨린 다음에 갈라진 붓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주셔도 괜찮고요. 오른쪽 부분을 어둡게 칠을 하고 나면 뭔가 왼쪽 부분이랑 갑자기 뚝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오렌지색 혹은 밝은 노란색을 사용해서 왼쪽 부분에도 꽃잎의 결들을 살짝살짝 그려주시고 털어주시는데 이 위쪽은 최대한 밝게 남겨주시고 아래쪽은 음영을 더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위쪽보다 이 아래쪽이 햇빛을 많이 못 받아서 어두운 음영이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음영을 더 넣어주시고 물만 묻은 붓으로 또 다시 털어주기를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 부분 꽃잎과 꽃잎 사이에 어두운 음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줍니다. 농도를 찍어주고 이렇게 살짝 풀어주세요. 이런 패턴으로 꽃잎을 하나하나씩 묘사를 해볼게요. 컬러는 최대한 다채롭게 변형해가면서 채색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꽃을 그리면서 채색한 거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도화지 색상이 남아있는 걸 보일 수 있죠. 그림을 그리시면서 가장 밝은 부분에 이런 도화지 색상이 남아있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가장 어두운 부분에 정말 정말 진한 이런 붉은색이나 농도가 진한 이런 갈색 컬러가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 그림이 약간 힘이 없고 부족한 느낌이 든다 하면은 이런 하이라이트가 좀 없어지거나 진한 블랙톤이 나오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밝은 하이라이트와 어두운 블랙이 연결이 이런 중간 톤의 연결이 조금 어색하다거나 왼쪽이 대체로 밝고 오른쪽이 대체로 어두워야 하는데 그런 밝기 차이가 별로 드러나 있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체크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꽃을 칠한 것처럼 이 초록 이파리 부분도 농도가 진한 부분을 좀 더 넣어주시고
어떤 부분들은 이런 얇은 선 단위의 표현을 추가를 해서 이파리 부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채색을 다듬어서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이 상태로 끝내기에는 살짝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외곽을 보시면 외곽선의 밝기가 좀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밝은 부분 외곽선은 그냥 놔두시고 살짝 이렇게 꺾임이 심하게 생기는 부분들을 라인을 살짝살짝 이렇게 그려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울퉁불퉁 거리는 이 물자국들이 없어질 수 있게 다듬어 주시는데 라인이 분명하게 생겼다가 살짝 흐릿하게 없어졌다가 다시 진한 라인이 나올 수 있게 꽃잎과 꽃잎의 경계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꽃의 외곽 라인 부분들도 가장 어두운 쪽에 외곽 라인이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이 꽃 하나가 좀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게 돼요. 줄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오른쪽 부분에 음영을 좀 더 넣었었는데 아주 얇은 라인을 사용해서 외곽의 라인이 진했다가 연했다가 진해질 수 있게 좀 더 선명하게 구분을 해주고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그림 하나 완성해봤어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난이도 쉬운 그림이니까 집에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